네, 안녕하세요. 목소리 왜 벌써 목소리가 안 좋아? 자, 이거 2019년 아 2019년이래. 2020년 지방직 국어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험 친다 고생하셨습니다. 시험 치신 분 고생하셨고요. 총평하고 해설지를 벌써 학원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습니다. 토요일에 다 만들었기 때문에 게시를 했는데 일단 총평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원래 그 지방직이든 국가직이든 짝수애가 난이도가 조금 수월하고 홀수애가 난이도가 조금 높은 게 공무원 시험 일반직 특징이고 그 그대로 나왔는데 올해가 유독 보시면 어휘 같은 거는 기출에서 많이 거의 기출이 그대로 돌다시피 해서 나왔고요. 그래서 문법 파트도 보시면 특별하게 난이도 조절하는 문제는 크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평이하게 느끼는 게 일반적인데 제가 수업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지만 관건은 항상 독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독해가 한 두세 문제 정도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거 예를 들면 많이 힘드셨던 것 중에 하나가 보면 19번하고 20번 같은 경우에 아니 뭐 넘겨보면 굳이 넘겨봐야 돼? 19번, 20번 같은 경우에 19번이 문장 넣기가 굉장히 헷갈린다고 이제 보통 많이 얘기들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는 항상 힘들어요. 어떻게나 힘들고 그 다음에 20번에 보시면 일치 문제가 역시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에다가 내용이 근데 해양산성화는 우리가 다른 지문에서 한번 봤던 지문이라서 뭐 신경 안 쓰. 해양산성화라는 걸 알겠죠, 그죠? 그 정도만 알아도 됐습니다. 이거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어휘가 다섯 개고 문법이 그세 문제인가요? 문법이 네 문제야? 문법이 네 개죠. 문법이 네 개고요. 아, 독해가 아홉 개로 하나가 줄었습니다. 독해가 아홉 개인데 독해 아홉 개가 그 중에서도 빈칸, 진짜 빈칸은 하나고요. 그 다음에 연결사까지 포함해서 빈칸이 두 개고, 그 다음에 주제, 주장, 제목, 요지가 세 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주제, 주장, 제목, 요지가 의외로 조금 세게 나왔습니다. 문제가 나왔고요. 빈칸하고 나머지 거는 좀 괜찮은데, 난이도 조절이면 빈칸보다는 제목이 하나, 그 다음에 문장 넣기 하나, 일치 하나, 이렇게 이제 난이도 조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85점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시험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 그지? 마음은 85점인데 점수는 이상하지, 그지? 한두 개. 그게 어디서 관건이 되냐면, 자, 조금 넘기면서 볼게요. 이게 여기서 관건이 되는 게두 개가 있습니다, 어휘가. 얘하고요. 얘하고요. 그 다음에 이 자식하고요. 두 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 연습할 때 말씀드린 문풀 특기나 할때 말씀드렸던 게 분명히 여러분들이 안 봤던 어휘가 튀어나온다 그랬지. 그럼 반드시 뭐다? 문장의 해석으로 문제를 잡아라라고 말씀을 드렸지. 그 문제입니다. 자, 일단 천천히 하나씩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짝수의 문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가 앞에 쳤던 시험하고 출제율이 똑같기 때문에 앞에 쳤던 시험에 비슷한 게 뒤에 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나 문법 같은 경우가 여기에 나왔던 문법이 그대로 나오는데 정비문이 바뀌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는 정문했던 문법이 비문으로 나오고 이런 경우가 14년과 16년에 공이 한번 출제식이 돼 있으니까 오늘 특히나 문법 같은 거 단어 같은 것도 그냥 버리지 말고 한번더 동의어 같은 거 정리 좀 필요한 걸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번더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마인드맵에 있던 단어들도 지금 기어 나왔지 그지? 마인드맵에 있는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인드맵에 있는 단어 놓치지 말고요. 그다음에 기출 단어들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빈칸입니다. 빈칸 보시고 일단 보기부터 이거 보셔야 되죠. 보기부터 보시면 보기에 sanitary 뭐예요? sanitary 위생이고요. 그다음에 insulator는 뭐예요? 이게 insulator라는 단어가 여기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단열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insulator라는 단어가 이게 단열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이 단어가 이게 뭐 덥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insulator는 이게 지방직에서 원래는 나오는 용어인데요. 가끔 보면 뒤에 치는 시험에서 빈칸 두개 주고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가 돼요. 그러니까 인슐레이터가 차단의 의미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게 덮어버리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것도 차단의 의미랑 같이 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리사이클블은 뭐 아실 단어고요. 워터프루프는 알죠? 방수죠, 그죠? 워터프루프 방수입니다. 근데 잡아 The issue with the plastic bottle is that they are not 이렇게 되죠. 그들이 뭘 하지 않는 게 문제가 돼. 근데 뒤가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봐요. 그러면 temperature begin to rise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여러분들의 물도 가열돼 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물이 올라간다는 말은 위생과 재활용과 방수랑은 관계가 없죠. 뭐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야. 단열되지 않는다는 말이야. 단열이라는 게 이거잖아. 예를 들면 이게 지금 단열재가 들어가 있거든요. 밖은 더워도 안은 덜 덥죠. 밖은 추워도 안은 덜 추운 게 단열이라 그러잖아. 그래서 여기서 단어는 뭐가 된다? insulate. 그리고 문맥상 요 의미를 가지고 나머지를 해석해봐도 나머지 세 개가 답이 안 돼. 내가 안 되면 드러낸다 그랬잖아. 1번하고 3번은 완전히 날아가는 거고요.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물이 안 샌다는 말이 돼야 되는데 워터프루프란 말도 들어가면 안 돼요. 간단하게 정답은 몇번 돼요? 2번 됩니다. 요거는 1번은 특별하게 어렵지 않았고요. 그래서 동의해 보시면 원래 요 단어가 비슷한 단어 같이 한번 볼게요. 이게 차단의 의미가 되면 첫 번째가 아이솔레이트입니다. 이게 차단. 요것도 아이솔레이트가 고립시키다는 말이 차단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텍트란 단어도 마찬가지고요.
세 번째가 스크린입니다. 이게 전부 다 요건 전부 차단의 의미입니다. 차단의 의미고요. 그 다음에 디펜드. 쉴드 이런 단어가 전부 요거는 차단의 개념이고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두 번째 뭐가 있다? 뭔가를 둘러싸고 이런 의미의 커버와 랩의 의미도 있다는 걸 일단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시고요. 5위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자, 이번에 아무리 던져주는 문제지만 엘리베이트 해석하 이거는 1초짜리다. 엘리베이트 정답 몇 번입니까? 근데 내가 왜 반복 기출이 중요하냐 그러면 요 단어가요 정확하게 몇 년도 2016년도에 나왔던 단어예요. 16년도에 그때는 정답이 엘리베이터하고 어스웨이지를 주고 엘리베이터를 찾는 거예요. 무슨 알겠지? 경감 완화 이런 단어는 굉장히 많죠. 그럼 이제 다음 세트는 뭘 생각해야 돼요? 경감 완화의 반대니까 강화 계열들 마인드맨 마지막 시간에 나간 거 있지? 여기 약한 것은 강한 거 있으면 꼭 봐라. 완화이고 강화 꼭 보고 들어가라. 그 정답은 몇번 됩니까? 4번이죠. 릴리브입니다. 1번에 컴플리멘트 뜻이 뭐가 돼요? 보충하답니다. 항상 요거 비슷한 거. 요거는 뭐가 돼요? 칭찬이죠. 근데 요게 컴플리멘터리 하면 뜻이 뭐가 돼요? 컴플리멘터리 하면 이건 첫 번째가 칭찬의 요런 말이고 두 번째가 뭐가 있다? 무료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료의 됐죠? 그 다음에 컴플리멘터리 하면 컴플리멘터리 이걸 상보적인 거 상보 상호보완적인 이런 의미가 돼요. 상호 뜻 조심하세요. 자, 그러면 2번까지는 그냥 던졌어요. 여기서 일단 하나 되죠. 자, 일로 한번 봐봐요. 요거는 해석을 해도 조금은 모호해지는데, 일단 The Cruel Sight죠. 그 잔인한 장면이 생각을 블랭크 터치업한 거예요. 생각을 터치업하니까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녀의 마음속에서 떠오르지 않았을 생각을 터치업해요. 잘 봐. 이게 오답을 유도하는 문맥상 모든 게 좋은 거면 킵인 터치비 킵인 터치비스 뜻이 뭐가 돼요? 이건 연락을 유지하다, 연락을 지속하다 이런 의미가 되지. 그러니까 이거를 4번 한 학생들이 제일 많죠. 왜? 무슨 생각을 하니까? 터치를 생각하니까. 내가 문제풀이 할때이 문제 나올 때마다 동사 플러스 전치사가 되면 요 동사음에다가 반드시 의미를 결정하는 게 누가 된다 그랬나? 얘가 결정을 해요. 얘가 결정을 합니다. 항상 얘가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 테이크 오프가 뜻이 뭐가 돼요? 테이크 오프가 테이크가 의미가 됩니까? 이 단어가 테이크 오프, 오프 이게 이탈의 의미잖아. 이륙하다. 그다음에 옷 같은 걸 벗다. 몸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의미가 돼요. 알겠지, 그지? 그러면 터치 오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터치된 면에서 터치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떨어진다는 거야. 터치해서 떨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이해돼? 테이크 오프가 이륙으로 올라가는 마찬가지. 이게 떨어진다는 게 날아간다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달에서 4번을 하면 이거 완전히 교수가 의도화가 된 거야. 이분 잘 내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지금 출제 요분은 고정적으로 내시는 분이에요. 딱 스타일이. 내면 이분 이런 분들 내면 알고 냅니다. 터치 오프를 주고 당연히 이걸 할 거를 알고 내.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못 하면 오프라는 걸 갖고 잡자라는 생각을 못 하면 답을 못 찾아내게 만든단 말이야. Look after, made 보충하답니까? Keep rise. 생각이니까 생각이 머릿속에서 뭐가 돼? 떨어져 나오는 거니까 일어나는 거지. 제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똑같은 문제. 작년에 봐봐. 작년에 Let on 이거 보세요. Let on. 이것도 누설하다였잖아. 내돈 같은 이것도 뭐가 돼요? Let on이 뭐가 돼? 위에 올라간다 이런 의미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형태가 나오잖아. 계속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외운 게 그대로 나오면 땡큐예요. 내가 특이하게 외웠어. 외웠으면 다 돼. 근데 이걸 암기로 무조건 풀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랬다. 5번도 마찬가지. 두 문제였어요. 잠깐만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한번 부탁 다시 한번 드릴게요. 이게 우리가 오키도키 시간 할 때도 보면 많이 적어드리지. 적어드릴 때도 내가 부탁을 드리는 게 그거를 풀면서 꼭 부탁드렸던 게 뭐가 돼요? 이런 것들은 특히나 동사 플러스 전사 의미를 결합을 해야 됩니다. 얘가 결정을 합니다. 그걸 넣어봐요. 꼭 넣어봐야 돼요. 넣어보시면 keeping contact은 접촉하다는 의미가 되잖아. 그렇지 않았으면 떠오르는 생각과 그 다음에 연락을 유지하다 이런 의미가 돼야 되는지 keep rise to가 뭐예요? 발생이에요. 올라오는 거니까. 떠올랐다는 의미니까 뭐가 좋아? 3번 하시기. 3번 맞죠? 2번이야? 2번 하셔야 됩니다. keep rise to. 됐나? 응. 이거를 무슨 또 터치 계열 다 외우고 다 외우면 좋지만 그렇게 다안 들어간다니까요. 그리고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교수들이 외우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이거 전부 다 교육학 교수들인데 교육학 교수 절대 이런 암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해하고 가볍게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것들은 어떤 겁니까? 요거는 이제 필수 단어니까 누구든지 아는 단어를 드리는 거예요. 션이라는 단어 뭐션
우리가 원래 shun away from 이렇게 쓰죠. 뭐뭐로부터 회피하다 이런 거 쓰는 것처럼. shun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다? 자, 이거는 내용은 괜찮네요. The school bully죠. 뷸리라는 단어가 뭐냐면 원래 괴롭히는 거지. 학교에서 이렇게 괴롭히는 아이들은 알지 못하죠. 어떤 느낌인지. 다른 학생들에 의해서 현대 된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몰라. 괴롭히는 아이는 뭐야? 당하는 아이들은 모르지, 그지? 그래서 현이라는 단어가 뭔가 피하다, 회피하다가 되지. 당연히 1번 어보이드죠.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단어의 암기가 됐는가를 묻는 정도 수준입니다. 통과해도 되겠고요. 1번이고 이것도 한번 볼게요. 아니죠. 5번 보고 6번이죠. 네, 6번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법 하나 나왔습니다. 자, 문법은 내가 어떻게 풀으래? 뭐부터 동그라미? 동사를 놓치면 안 돼. 그거 꼭 그렇게 풀어야 될게 7번이다. 잘 봐. 1번에 of the billions of stars in the galaxy, how much are? 이렇게 잡으시면 바로 걸리죠. 자, of 저거 해석 어떻게 해요? 일단 요거는 이제 이렇게 됐죠. 자, 잘 봐. 전치사구가 나가고 주어 동사가 됐으니까 전체 절 앞에 나가는 건 괜찮죠. 근데 전치사구가 그냥 전치사구입니까? 오브 전치사구입니까? 오브 플러스 명사가 이렇게 들어가면 해석이 어떻게 돼요? 뭐뭐 중에서입니다. 영적 조심하세요. 이건 뭐뭐 중에서예요. 그래서 은하계 수십억 개의 별들 중에서 이런 의미가 돼요. 수십억 개의 별들 중에서 의미 괜찮죠? 영작으로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봐, 동사 아가 있는데 앞에 누가 받아? How much이지. 그럼 이제 머치가 셀 수 있나 셀 수 없나? 셀 수 없는데 동사는 뭐가 돼? 아잖아. 안 맞잖아. 그냥 미스매치죠. 이렇게 동사 잡으면 보이잖아. hatch life. 삶을. hatch 오늘 다른 데서 했었죠. 그죠? hatch 문풀할 때. hatch 발생시키다. 생명을 발생시킬 수 있는 별은 얼마나 많겠는가. 그래서 원래 저기는 이렇게 써야 되죠. 이렇게 되겠죠. How many stars are able to? 이렇게 되겠지. 맞죠? 근데 선행절과 후행절의 공통되는 명사는 우리가 말할 수 있다? 생략. 이렇게 들어가죠. 됐죠? 동사를 동그라미 치니까 보이는 거야. 두 번째 동사 동그라미 쳐봐. was네요. 자, 일단 크리스마스 파티 됐고요. 이름 얼마나 고맙니? 이거 무슨 케이스야? exciting and equal이죠. 그죠? exciting and equal 뭐라 그랬어요? excite라는 뭐 내가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사람의 감정이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랬지. 무조건 주면 뭐가 되고 ing 받으면 뭐가 된다? pp잖아. 크리스마스 파티가 지가 흥미를 느껴? 당연히 흥미를. 그렇지. totally. 자, lost track of time. 요거는 시간 가는 줄 몰랐다는 표현이에요. 요거 따라두세요.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I must leave right now. 자, 우리 leave 동사 많이 했죠. 어디 어디를 향해서 출발하다가 되면 이제 자동사 되고요. 어디 어디 있는 장소를 떠나나가다 하면 타동사처럼 쓰인다 그랬지. 그러니까 지금 바로 즉시 right now 부사의 괜찮습니다. 두 절을 연결해 접속사 because I am starting work at noon today. 오늘 정오에 일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진행은 가까운 미래를 대신할 수 있지. 뭐 그저 왕래 발작이라 그래서 가고 오고 출발하고 도착하고 동사할 때는 우리가 가까운 미래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4번에 동사구를 동그라미 한번 쳐봐. 이렇게 얼마나 used to 다음에 동사 원형 뭐뭐 하곤 했었다. 이거는 2대2도 아니죠. 됐죠? 이건 다 맞추셨나? 그러면 문법은 킬러 문제가 별로 아예 없었어요. 문법은. 얘는 이건 어떻게 할까? made case for. 이거는 보는 순간 여러분들 절대로 나는 그러니까 처음에 물었던 게 정말로 영어가 쉬웠니라고 계속 물었습니다. 아닐 것 같았거든. 이거 보면 딱 답답할 건데 아 이거 뭐지? 막 이래 된 거 아니? make a case. 케이스를 만들지. 그들 하라 그랬다. 우리가 쓰는 표현 아니에요. make a case for는. 그러니까 케이스를 만드는 거예요. 어떤 케이스, 경우를 만드는 거예요. 뭐뭐를 위한 경우를 만들었다고 하셔야 돼요. 뭐뭐는 경우를 만들었다. 자, 보면 어떤 경우를 만들게 됐다. Staying at home, 집에 머무르겠다. During the summer holiday. 여름 휴가 동안에 프란세스카가 집에 휴가 기간 동안 집에 머무르겠다고 케이스를 만드는 거야. 케이스를 만들었더니 그러면 불편한 침묵이 저녁 식탁 테이블에 떨어졌다. 즉, 저녁 식탁 테이블에 불편한 침묵이 엄습했다. 그럼 이제 좋은 상황이 나쁜 상황이야. 안
좋은 상황이야? 막 기분 좋으면 저녁 식사기 막 불편해? 로버트가 장담할 수 없었죠. 이게 올바른 시간인가? 그가 그녀에게 말할 그의 장대한 장엄한 큰 계획을 말할 때인지 아닐지도 이제 얘가 사고 친겨. 아닐 때도 몰랐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어요? 당연히 생각해봐. 그럼 이제 봐요. 여름 휴가 동안에 집에 머무르겠다. 얘가 뭐 한 거야? 쉽게 말해서 선언한 거 아니야. 우리 뭐 선언한다 딱 했으니까 야 집에 있는데 내가 이 계획을 실행해도 돼? 이 말이잖아. 그럼 선언하다 의미가 되죠. 그리고 그러면 메이크 케이스가 딱 되죠. 어떤 케이스를 딱 만들어버린 선언의 의미가 되잖아. 하나 둘 셋 잡아봐. 몇 번인가? 됐죠. 완전 킬러는 터치 오프고요. 자, 이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5위가 다섯 개인데 세 개는 여러분들한테 가볍게 줬고요. 충분히 풀 수 있는 거. 근데 하나는 킬러입니다. 대체 터치 오브 킬러야. 근데 요거는 뭐예요? 중간 정도. 나름 변별력을 갖췄다 볼 수 있습니다. 나름 변별력 갖췄습니다. 9까지 풀 때 침착하게 풀어요. 알겠죠? 자, 이분이 그대로 낸다면 독해가 크게 어렵게 내진 않습니다. 안 내는데 이분 특징이 어떠냐 그러면 보기하고 내가 생각한 답이 안 맞디. 이분이 보기를 틀어내요. 내 문제를 만든다니까. 이분 절대 문제 안 뺏기는 사람들 만듭니다. 만들어 여러분 생각을 살짝 돌려버립니다. 주제 옆에 안 적으면 답이 두 개 나와요. 보통. 있었을 걸 분명히. 네, 풀면서 생각했었는데 요거구나 싶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요. 자, 첫 번째 once declaring a goal 콤마 뒤에 ing면 뭐고? 분사 구문이지. 그럼 내가 ing는 일단 능이지. 자, 봐. declare라는 타동사 뒤에 a girl can 자, declare 여기 대절이 생략됐네요. 대절이 생략됐으면 타동사 뒤에 명사가 나오면 뭐가 우선이고? 능동이죠. 그럼 일단은 통과라 그랬지. 두 번째. 자, 여기서 보면 that 나왔습니다. that 뒤에 동사가 나왔죠. 그럼 얘는 반드시 뭐예요? 주격, 관계, 대명사. 그럼 이 앞에 선행사, evening action, 선행사 확인, 뒷절의 완전성. 나쁘지 않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봐봐. 3번은 누가 봐도 정동사죠. 그럼 아까 내가 정동사 뭐라 그랬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럼 이제 내가 그 앞에 월을 받는 뭐를 찾아 달려야 돼? 주어를 찾아. 그 주어를 찾아갔더니 문장 앞에 갔더니 문장이 이렇게 시작을 하네요. 전치사 구가 문두로 나갔지. 그럼 뭐가 유발되나? 도치죠. 그럼 얘가 동사고 근데 내가 했잖아. 동사 뒤에 뭐로 시작하니? 고마운 분이에요. 더 가지도 마. 동사 뒤에 명사에 어가 붙었네? 그럼 당연히 뭐가 되겠어? 워즈가 될 거 아닙니까? 뒤에 명사가 어, 비주얼드 타임피스잖아. 주어가, 어가.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그러니까 동사를 동그라미 치고 들어가는 거야. 꼭 부탁드릴게요. 시간 없다고 급하게 풀지 말고 천천히 풀어. 자, 그 다음에 covered 안 할래? 타동사 뒤에 뭐 붙었습니까? 전치사 뭐로 바뀐다? 수동. 가기 직전까지 연습시켰는데 이럴래? 타동사 뒤에 전치사 뭐로 바뀐다? 수동. 나오죠 그대로. 이분들 이거 좋아합니다. 한 번 더 부탁드리는데 여기 있는 부분 분명히 돌아서 다음 세트 나올 때 다음 곡까지 때 틀리면 안 됩니다. 어. 자, 그 다음에요. 그 짝수의 예, 요거까지 하고 할까요? 네. 하, 요거 내가 이 문제 보고 얼마나 반갑던지 봐. Since 자 일단 자 봐 동사 동그라미 치라고 요렇게 하라 그랬죠. 자, 대답해봐. Head plus PP야. 뭐를 묻는 거니? 안 끝낸다. 대각어라 그러지. 동사가 몇 개 나온다. 두 개. 둘 다 어디를 지향한다? 과거. 그럼 내가 뭐를 따진다? 선후. 먼저 일어난 걸 뭐라 그러고 대각어 형태를 어떻게 쓴다? Head plus PP. 그러니까 보증이 만료된 게 먼저야 되죠. 그래서 수리는 무료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보세요. The repairs were not free of charge. 공짜가 아니었다. 그리고 뭐 앞에 주어가 누가 돼요? Repairs. 수리들.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설마 이런 생각하는 사람 없지? 수리가 셀 수 있나? 아, 치워 그런 거는. 그런 건 아니야. 치워. 그딴 건 치워. 자, 일단 괜찮고 2번 한번 봐봐. 설문지를 완성에는 누구에게나 선물 카드가 주어질 것이다. Gift card will be given to whomever 나왔지. Whomever, whoever는 절대 어디를 보지 않는다. 앞을 보지 않고 어디만 본다? 뒤. 뒤가 complete라는 동사 나왔으니까 이 자리가 뭐가 된다? 주격. 그러니까 whoever 끝. 한 번 더 확인, marking. P
변형될 가능성이 있는 문제는 뭐가 돼요? 이제 다시 이거 복합관계대명사를 낸다면 whomever, whoever 나온 지가 진짜 몇 년 만에 나왔습니다. 거의 다음에는 안 나올 확률이 높아요. 다른 관계사라가 바뀌어 나올 거야. 그러나 whoever, whomever가 다시 나오면 whomever하고 whoever 이렇게 나오고 I believe 이렇게 쓰면 여기까지가 되면 누가 돼야 됩니까? whomever죠. 근데 만약에 뒤에 is가 따라붙어. 그럼 이건 뭐가 돼? 관계대명사? 삽입구문이죠. 그러면 이제 뭐를 드러냅니까? 뒷절에 나온 요 주어 동사를 드러내야 되니까 이렇게 드러내고 is를 받아야 되니까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고요. 아침에 얼리버드 시간 했나? 당신이 누구든지 간에 할 때 whoever you are 이렇게 써야 된다 그랬죠? 이거 whomever 쓰면 안 된다잉. 왜 그렇다 그랬지? WH는 항상 뒤에서 앞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다시 WH 항상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 거예요. 뒤에서 앞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여기 자리가 뭐냐? 비동사 뒤에 보호 자리지. 우리가 비동사 뒤에 보호를 주격 보호라 그래, 목적격 보호라 그래, 주격 보호라 그래. 그래서 주격이란 단어는 여기가 격을 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주어를 받아야 되니까 주격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Whoever you are, 저것도 우리 케이스 보시고 whomever는 완전히 목적어 자리가 비는 경우, 주어가 완전히 있고 목적어 자리가 비는 경우만 whomever가 들어갑니다. 네, 끝났고 여기서 마킹 하셔야 돼. 밑에 거 신경도 쓰면 안 돼요. 1, 2번이면 2번 마킹, 그 다음에 3번 보면 안 돼. 혹시나 보면 또 괜히 고친다고. 고치면 거의 틀릴걸? 고치면. 지난달 내가 휴가를 요청했더라면 지금 하와이에 있을 텐데. 이거는 안 해. 가정법은 안 합니다. If I had a head plus PP, last 시점. 과거 현재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혼합 가정법. 3번 무조건 맞고요. 그의 아버지가 갑자기 작년에 돌아가시고 설상가상으로 그의 어머니도 병에 걸리셨다. His father suddenly passed away. 자, 이 passed away라는 단어가 돌아가시다, die에 조금 이렇게 좀 존칭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시다는 일단 자동사고, 그죠? 그 다음에 작년에 what was your 설상가상으로 관용표현입니다. 어머님이 became sick, 병에 걸리셨다. 동사 잡아야 되죠? 과거, 과거. 자, 그 다음에 두 절을 연결, 이거는 관용표현 빼야 된다. 접속사는 end입니다. end입니다. 이것도 조심하세요. 여기서 end 빠지면 틀립니다. 알겠지, 그지? 엔트 빠지면 틀립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처음 문법 보신 분들 어떻습니까? 크게 어렵다는 생각은 안 들죠. 문법을 조금 다 하고 말씀드려야 되지만 뒤에 것도 뭐 뻔하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의 문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대비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다시 나온다는 보장은, 물론 4년, 6년 짝수에는 항상 문법은 쉬웠어요. 항상 크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아니, 그렇더라도 경우의 수를 대비해야 되겠지, 그지? 자, 이제부터 독해도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그 연결사죠. 항상 어떻게 푼다 그랬다. 이거 여기 보고 여기서 막 읽으면 조집니다. 소재작, 여기 소재작은 바보다잉. 앞을 무조건 뭐를 놓고? 플러스 놓고. 같이 가느냐? 반대로 가느냐? 예시 있나? 예시 없으면 같이 가느냐? 반대로 가느냐만 잡으시면 돼요. 원고안이 여기 볼게. 여기서부터 자, 이런 엑시비트면 엑시비트, 엑시비트. 쇼입니다. 예,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자, assertive behavior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적극적인 행동한 사람을, 행동 기술을 보이는 사람들은 분쟁 상황을 다루게 돼요. 더 쉽게 다룬다. 그러니까 왜 적극적 행동하는 사람이 분쟁에 당연히 서로 이렇게 분쟁이 생겼는데 지금 내하고 철수랑 이런 상황인데 내 친구랑 서로 말도 안 해봐. 되게 깊어집니다. 아, 몰라요? 내 친구 철수랑? 아, 이거 녹화는 얘기도 되나? 아, 제 친구 철수 있습니다. 제 친구 철수 있습니다. 제 친구 철수 있는데 지 철수인데 지씨 없지? 아, 이 새끼가 그 뭐 친구들 만나는 제목 했잖아. 부산에 놀러 온다고 내버려 다 놀러 온대 친구들이 이렇게 했잖아. 그 사건이 아직 지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아, 우리 성질이 다 좋아서 다 삐져. 아니, 전화도 하도 지랄을 하길래 같이 삐졌죠. 난 너무 당황스럽잖아. 미루자고 전화했다. 욕을 봐가지고 보니까. 그런데 다 취소시켜버리고 지금 카톡을 안 봤어요. 단톡방에 들어가질 않았어요. 안 들어가니까 지가 우회해서 다시 연락 왔습니다. 씹었습니다. 씹었어. 근데 어저께 우회해서 실수하다 단톡방에 누르고 눌러버린 거야. 다 봐. 또 연락이 왔습니다. 또 씹었습니다. 아, 저는 성격상 이러면 얘가 미안하다 소리라고 대충 넘어가기 싫어합니다. 미안하다 하면 그냥 웃어봅니다. 웃고 넘어가는데 말도 없이 수부지기 넘어가려고 되게 싫잖아. 그지? 아, 저는 항상 제가 잘못하면 무조건 잘못했다고 학생들한테 잘못했다고 하고 삐지면 내가 삐져도 되지, 맞지? 그걸로 삐지냐? 새끼 어디 구렁이 담내모가. 자,
다시 보세요. 오늘 다시 은근슬쩍 단그 뭐지 뭐지 그 친구들 개 모임하는 통장 번호 받기도 또 씹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 친구들 이름이 왜 이러죠? 철수, 한일이, 칠곤, 익현 왜 이러지 애들이? 우리 애들이 좀 그렇습니다. 자, 여튼 당연히 적극적인 행동하는 사람들이 분쟁을 더 쉽게 행동하겠죠, 그죠? 그리고 반면에 좋은 개인적인 관계는 유지하면서 분쟁은 쉽게 해결해요. 여기는 누구야? 적극적인 행동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뒤에 보면 누가 나와? 어그레시브죠. 어그레시브는 공격적인 행동은 일반적으로 생각과 감정을 바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종종 다른 사람들의 어떤 권리를 침해합니다. 플러스 플러스에 플러스 마이너스야. 누가 봐도 플러스 마이너스지. 이거 몇번몇 번? 1, 3. 이거 절대로 한 방에 안 끝나게 보통 한 방에 안 끝나요. 1, 3이지 어쨌거나. 그럼 어디야? B도 봐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B가 또 쉬운 거 보겠습니다. 그러한 자, 그렇게 공격적인 행동들이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가 그들에 비해서는 뭐가 돼야 된다? 순종적, 복종적이 돼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야. 무슨 말? 공격적으로 막 행동하는 사람, 내가 우선이니까 네가 너의 권리는 나의 발 밑에 들어와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다. 됐나요? 여기 주제고요. 그들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힘들다. 플러스 플러스는 맞죠? 한편 힘들다겠습니까? 아니면 그러므로 결론이 나오나?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좋은 관계가 안 됩니다. 정답이 몇 번이 맞아요? 1번이 맞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오답이 생각보다 많았을 10번 들어가. 이거 생각보다 오답 많습니다. 자, 내가 글의 구조라는 게 자, 해설 강의하니까 봅시다. 글의 구조가 어떻게 움직인다 그랬다. 첫 번째 문제는 반드시 소재를 잡고 거기에 대해서 필자가 자신의 주장을 말하는 게 주제, 주장, 제목, 요지라 그랬지. 근데 여기서 항상 등장하는 게 소재 부분이 나오는데 요 소재를 갖고 요 소재 부분만 읽고 답을 찾는 애들 죽으라는 겁니다, 이 문제가. 잘 보세요. 여기 소재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소재를 가지고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잡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북 애플리케이션이죠. 이북 애플리케이션 잡으시고요. 태블릿 컴퓨터에서 이용 가능한 이북 애플리케이션은 자, 채택합니다. 터치 스크린을 채택합니다. 이세 가지가 소재입니다. 그러니까 이세 가지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다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북이 애플리케이션이 태블릿 컴퓨터 쓰이는데 이게 뭐를 쓰는 거야? 터치 스크린. 여기 잡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필자가 말하고 요 소재 중에서 some touch screen. 자, 이제 어디로 흘러갑니까? 터치 스크린. 그 다음에 feature는 뜻이 뭐가 돼요? feature. 특집, 특종을 한다. 주로 이렇게 구성되다. 이런 의미가 돼요. 주로 글라스 판넬입니다. 유리 판넬인데 이게 두 개의 전기로 충전되는 메탈릭 서피스를 면을 서로 맞대고 있는. 됐어. 이걸 다 해석할래? 이걸 이거 하지 말고 얘들이 면을 맞대고 있는 전기 충전기에 대한 판넬을 서로 붙이고 있다는 말이야. 저기 수립 그냥 그렇다고 해. 판을 붙이고 있어. 그리고 나서 만약에 스크린이 터치가 되면 두 개의 어떤 전극들이 표면들이 압력을 느끼고 그 다음에 접촉을 하죠. 이게 터치를 딱 대면 압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러한 압이 보내줘 전기 신호를 멈춰야지 여기서. 아, 해석이 되는군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터치 스크린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터치 어떻게 뭐가 되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 작동되는 거지. 지금 근데 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잘못 보시면 뭐가 되냐 그러면 입원할 수도 있단 말이야. 이북이 어떻게 태블릿 컴퓨터 작동하느냐. 여기서 뭐가 빠졌어요? 지금 이북의 작동을 말하나? 터치 스크린의 작동을 말하나? 터치 스크린이니까 입원이 안 돼요. 요거는 이건 아예 보기를 만들어낸 거야. 그다음에 이게 터치 스크린의 진화를 설명합니까? 터치 스크린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나? 전기 자극 누르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 진화가 아니란 말이야. 터치 스크린에 만약에 진화라면 이런 게 초기 터치 스크린은 눌렀을 때 속도가 느리고 그다음에 글자를 쓰고 난 다음에 쓰이고 이렇게 나와야 될 거야. 지금은 막 바로 정렬식 바로 된다. 이렇게 이런 표현이 아니잖아. 알겠지? 그지? 네. 그래서 잘 보셨어야 돼. 이거 급하게 읽으면 답 이게 여러 개 나온다고. 이해는 됐나요? 그다음에 11번 보겠습니다. 아, oh, another one. 이게 생활용어네요. Oh, another one. So many junk email. 요새 진짜 이거 좋습니다. 풀 센텐스 안 만들고 실제. Oh, another one. 야, 또 이씨 막이 말입니다. 정크 이메일이 스팸 메일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정크 이메일. 또 왔다. I receive more than 10 junk email a day. 하루에 10통 이상을 받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하루에 30통 이상 들어옵니다. 10통 이상의 정크 이거 전화가 이상한 전화가 맨날 옵니다. 그 요즘에 전화 보면 있잖아, 그지? 걔들이 사기 친애도 참 바보 같은 게왜그 전화번호 뜨면 이게 어디서 오는지 번호 이게 알려주는 거 있잖아. 분명히 거기 적혀 있는 회사가 저거 말하는 회사랑 달라요. 병신들 아니야?
그거 하나 통일을 못해요. 예를 들면 여기가 하나은행인데 저거는 안녕하십니까 신한은행이래요. 뭐지? 그럼 사기 아니야? 사기를. 그 내가 저기요 여기 하나은행이 돼 있는데 아 얼마 전에 바꿨대. 병신 누구 은행을 그렇게 바꿔? 수습을 못해요. 자, 그 다음에 Can you stop them from coming? 막을 수 없냐? I don't think it's possible to block them completely. 완전히 제거는 안 되겠죠. 근데 뭐라고 했더니 Well, you can set up a filter on the setting이죠. 세팅에서 이거를 뭐 설정할 수 있대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뭐예요? 완전히 없애지 못하지만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이런 의미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정답 몇 번인가요, 이거? 2번이죠. Is there anything we can do?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없을까? 정말 한 문제 던져준 겁니다. 생활 영어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2번 맞죠? 네, 2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10초 만에 마킹 안 하고 타면 죽는다, 진짜. 야, 이건 정말 regret, remember, forget 뒤에 to ing지. 그러면 할 것을 했던 거지. 제시문 뭐야? 잃어버렸다고 내게 말했던 것을 뭐 한다? 후회하지. 그러면 to tell이야. 그냥 telling이야. 끝! 자, remember, regret, forget.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했지. 요즘 문제 뭐라 그랬지? 의외로 1번 답변 나온다 그러지, 보기에. 일부러 주는 거야. 지금 줍니다. 시간 줄이라고요. 이건 출제자 의도한 거예요. 줄이고 그 시간을 독해했으라고 배려합니다. 이분 되게 친절하신 분이고 내년에 홀수에 내시는 분이 개 불친절한 분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시험 쳐봤더니 어때요? 줄 간격이 넓지? 왜 넓은 줄 알아? 짧아서 그래, 문제가. 홀수에 쳤던 사람 생각해봐. 이게 줄이 어떻게 됐어요? 저기로 붙어있어요. 왜? 공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러 많아서 길어서 그래요. 홀수랑 교수가 달라요, 대문이. 끝났잖아. 그럼 한 번 더 확인 뭐야? 마킹. 문법도 마인드맵에서 벗어난 게 제 일도 없습니다. 자, 이제 2번부터는 지금 저하고 확인하셔야 돼요. 1번 끝내고 거기서 뭐하지? 뭘 하기?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지. 이거 한번 봐봐. 그 병원에서 그녀의 경험은 그녀의 경험보다 더 나빴다. 두 개 비교죠. 비교는 매칭이죠. 댄이 나왔으니까 누가 필요해요? worse죠. 이게 원래는 her experience인데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소유격 플러스 명사를 뭐로 바꿉니까? 소유 대명사 hers 됐고요. 3번에 지난 그것은 내게 지난 24년의 기억을 상기시켜준다. 하, remind A? 이거 저번 주에도 우리 하고 갔던 것 같은데 remind A. 우리는 어디까지 했어요? of B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게 뭐로 바뀌는 거지? 대주어 동사로 바뀌는 것까지 했죠. remind A of B. A에게 B를 기억나게 하다. of 플러스 명사가 대절로 나오고 이 대절은 뒷절이 뭐하다? 완전하다까지도 설명했었습니다. 나는 대화할 때 내 눈을 보는 사람들을 좋아한다. I like people who look me. Oh. Look me in the eye죠. 야, 이거는 야, 이거 그렇네요. 이거는 1번 못 잡으면 4번 한다. 나를 보니까 look at me가 아닌가. 확 고마. 이거예요. 기억나나? 잡다 동사할 때는 사람 by the 신체. 때리다 동사는 hit. 사람 on the 신체. 기억하나? 보다는 look 사람 in the 신체입니다. 이런 게 중요한 거야. 이게 잘 봐. 이거 돌아놔. 자, 다시 뭐라고? 이게 그냥 나를 보다 하면 look at me예요. 잘 봐. 잘 들어봐. 그냥 그가 나를 봤다. He looked at me야. 그냥 그걸로 끝나. 그런데 이게 내 눈을 본다 그래. 내 눈을 보지. 그럼 내 눈을 보면 원래는 그냥 look at my eyes 쓰는 게 맞잖아, 우리 식으로는. 그런데 보다라는, 다시 한번 보세요. 처음에 치다, 때리다. 이게 치다라는 동사가 되면 hit예요, 일단. hit나 strike 같은 것도 한번 봐봐요. 원래 봐봐, 그가 내 뺨을 때렸다 해봐요. 그가 내 뺨을 때렸다 하면 그냥 hit my cheek 하면 되겠지. 그런데 이게 hit 하고요, hit 하고 내가 오잖아. hit me, 사람이 오죠. 그러면 hit me on the cheek, on the 신체 이렇게 되는 거예요. on the 신체 이렇게 되는 거예요. hit me on the 신체. 알겠지? 옛날엔 이걸 물었어요. on 다음에 더 붙는 거. 여기서 뭐를 쓰면 안 돼? on my 쓰면 틀려요. me가 있기 때문에. 더가 붙는 거예요. 정관사도의 가장 중요한 용법이에요. 근데 만약에 동사가 무슨 동사가 되면 이번에는 잡다가 되죠. 잡다는 보통 take나 seize 같은 동사를 쓰죠. seize. seize를 대면 이번에 뭐가 돼요? by 더 그 다음에 신체가 된다고. by the 신체 이렇게 된다고. 알겠죠? 이번에는 무슨 동사를 준 거야? 이건 거의 안 했던 거예요. 보다라는 의미를 주잖아.
보다라는 의미. 룩 같은 동사를 주면 룩 같은 동사가 되면 룩 사람 쓰고 그다음에 인 더 신체입니다. 줄 것이에요. 요거는 일단 사실은 많이 따져봐야 될 문법인데 잘 보셨어요. 이게 내가 그러잖아. 1번을 못 잡으면 이렇게 나온다고. 출제기에 빠나죠. 1번에 확실한 걸 주고요. 괜히 뒤에 보다 보면 어 이거 룩 게미 아니야? 이래 돼 버린단 말이야. 알겠지? 다시 뭐예요? 이 사람이 내 눈을 봤다 그러면 look at my eyes 하면 그냥 통과예요. 이해돼? look at my eyes 하면 통과야. 근데 look 뒤에 누가 나오면? 사람이 나오면 in the 신체라고. in the 신체. 그럼 봐봐. 그 사람이 내 등을 봤다. 그러면 look me in the bag이지. in my bag 아니다. in the bag이다. in the bag. 이해돼?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파생이 됐다? 치다 때리다 on the 신체. 사람 on the 신체. 잡다 사람 나오고 by the 신체. 그 다음에 보다는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사람이 나오고 인더 신체입니다. 별표입니다. 제 말 다 이해됐나요? 이거는 교수가 요거 노렸겠지? 아니데 룩게 들어가면 안 된다. 좀 틀린다. 요거 돌아 나오면 조심해라. 이거 다음 세트에. 그까지 요건데 돌아 나오면 되게 어렵게 나올 수. 이거 만약에 룩게 미 인더 아이 하면 어떻게? 그것도 틀려요. 룩 미 인더 아이지. 룩게 미에도 틀려요. 됐죠? 하나 있었네요. 네. 저도 너무 성격게 봤네. 이거 저도 이제 봤어요. 자. 집에서 1번 하고 이걸 틀려. 4번을 깜짝 놀랐네. 이게 룩 사람 인더 신체 나왔네요. 요 세 가지 봅시다. 자. 13번 통과 되겠죠? 13번 몇 번인가요? 뭐야 또. 그냥 2번이죠. 어디 가냐? We are off to the cross. 여기를 향하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off죠. off가 이탈이라는 거야. 이걸 떠나가다 이렇게 나가는 거야. 우리 해변가라는 말도 off the coast를 쓰죠.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2번 off 좋아하네요. 자, 그 다음에 답은 2번이 맞고요. 나머지 뭐 3번 Can you give me a hand는 뭐예요? Give me a hand. 도와줄래? 라는데 박수 쳐드릴게요. 아니죠, 그죠? 네. 이것도 야, 누가 내 지갑 봤어? 했더니 오랜만이군. 생활영어 괜찮았네요. 이거 look in the 시체 나온 김에 hit 온더 신체, 그 다음에 시즈 잡다 바이더 신체 꼭 기억해라. 자, 14번 제목 봅니다. 반면에 이거는 안 어려웠어요. 첫 번째 문, 자, 루이 14세죠? 그 다음에 장소가 필요할 때 예시부터 바로 나오죠. Worthy of his greatness. 그의 위대함의 가치가 있는 집이 필요했대요. 하우스가 필요했대. 그래서 그가 거대한 새로운 집을, 이거 어떻게 읽어요? 베르사유? 야, 어디서 베르사유가 있니 저게? 벌사입니다. 발음시에 맞는 고맙게 생겨요. 벌사입니다. 벌사이. 벌사이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유럽에서는 원래 베르사유라 그래요. 베르사유라고 읽어요. 벌사유 이렇게 읽는데 이상하게 유럽에다 베르사유인가 이렇게 읽는데 여기 영어가 이렇게 됩니다. 원래 파리도 다 파리가 아니라 미국만 뭐라 그래요? 페리스 그러지. 사과드릴게요. 자, 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그러니까 지금 알고 있는 베르사유에 그냥 벌사이에 집을 짓기로 했다. 그러면 일단 그의 소재가 뭐가 돼요? 벌사의 궁전을 새로 짓는 거지. 근데 여기에 작은 사냥하는 오두막집이 있었던 곳에서 자 처음에 이제 베르사유 궁전 첫 자리가 뭐가 돼? 사냥터예요. 그냥 사냥하는 그 자리에다가 뭐를 짓는 거야? 궁을 짓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의 50년의 노동 끝에 이 작은 사냥꾼들이 쓰던 그 라찌 오두막집이 뭐로 바뀌었다? 엄청난 궁전. 쿼터 오브 마일 롱이 뭐냐면 쿼터 마일이면 4분의 1이니까 400km, 400m짜리. 예. 크게 안 큰데요. 자, 운하가 파여졌죠. 그만합시다. 이게 뭐가 돼? 베르사유라는 궁전이 처음에는 뭐가 돼? 작은 오두막집에서 큰 궁전으로 바뀐 거지. 정답 있지 않나? 네. 여기서 험블이라는 단어 뭐예요? 험블. 험블은 첫 번째가 초라한, 두 번째가 겸손한이에요. 이것도 외우세요. 겸손한 혹은 초라한 이렇게 됩니다. 다 안 해도 되겠지. 해설지는 여러분들 홈페이지 오늘 다 올라가 있습니다. 총평과 해설지, 각 문장 세부 해설지 다 올라가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다 적어놔서 이 문제 어떻게 풀으라고 꼭 한번 보고 들어가. 이거 원칙이 뭐가 되죠? 1번 앞 문장이 문장에서 뭐가 된다 전체? 1번 앞이 주제가 되고 이 주제랑 관계없는 걸 잡는 게 제 킬러 문제가 돼, 킬러 포인트가 됩니다. 즉, 철학자들은 자 원래 be concerned with가 뜻이 뭐가 되죠? be concerned with. 뭐뭐와 관련되다 이렇게 되죠. 관련이고 be concerned about 뜻이 뭐가 되죠? 뭐뭐에 대해 걱정하다가 되죠. 다시 그래서 철학자들은 종종
뭐만큼? 자, as가 나왔지. 해석 잘해야 된다. 뭐뭐만큼 뭐뭐하지 않았다지. 즉, 뭐뭐만큼 인류학자들이 철학에 가지는 만큼 철학자들은 인류학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잘 들어야 된다. 철학자들은 인류학에 관심이 없는데 인류학자들은 철학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다시, 철학자들은 인류학에 관심이 없다. 근데 인류학자들은 철학에 뭐가 약간의 뭐가 있어? 관심이. 이걸 잡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동시대에 유명한 영향력 있는 유명한 철학들 중에서 그 다음에 인류학적 연구를 그들의 작업에 넣은 사람은 few가 들어간 뜻이 뭐가 돼? 거의 없다죠. 즉 맞죠, 그죠? 다시 철학자들이 자신의 어떤 연구에 인류학적인 분야를 넣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맞습니다.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소셜사 사회 과학에서 철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자 고려하거나 아니면 예를 분석하겠죠. 인류학적인 연구를 그러나 이런 것이 대개 개념적이거나 아니면 자 에피스테몰로지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잠깐 넘어가 볼게요. 어딨냐 이게? 그 다음에 약간 윤리적이나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개념들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윤리적인 문제라든가 윤리적인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이게 에피스테몰로지컬 인식론인데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뭐 이런 쪽으로만 관심 있다. 즉 이게 이렇게 근데 인팩 사실 위대한 우리 시대의 철학자들이 종종 영감을 끌어냅니다. 인류학이나 심리학 같은 다른 분야에서 영감을 끌어낸다. 이거는 제 신문과 완전히 말이 안 맞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철학자들은 인류학에 관심이 없고 인류학자들은 철학에 약간 관심이 있겠지. 근데 여기는 뭐가 돼? 철학자들이 인류학에서 관심을 끌어낸다라는 말이니까 거의 아니고 드러내면 뭐가 돼? 여기 뭐예요? 철학을 공부한 학생들은 거의 연구하거나 보이지 않습니다. 인류학에 관심을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죠. 글의 흐름이 3번이 딱 떨어졌죠. 자, 떨어내면 되겠습니다. 자, 잘 푸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풀던 문제보다 독해가 쉬워 보이는 체감 직접 풀고 집에서 풀 때도 마찬가지면 좀 크게 어려워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소한 게 좀 있지만 내가 그랬잖아. 문풀은 항상 시험보다 좀 어렵게 풀 때 어렵다는 생각은 안 들었지. 맞지? 근데 점수가 안 나올 뿐이죠. 그건 좀 과정이 있어요. 자, 이것도 룰은 뭐가 돼? 다 읽으셔도 돼요. 근데 한 16번 정도면 어지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제 시간이 부족해지기 시작합니다. 급하면 여기 되고 빈칸 부분이 보기를 보면 단어 이상이죠. 주제가 되겠죠. 바로 뒤에서 이 주제를 부연 설명하고 요 단어를 놓치 이게 해석이 되면 답이 바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but beyond 그것을 뛰어넘어서요. All of us inherit. 우리 모두가 어떤 것을 물려받아요. 어떤 것입니다. 우리가 심지어 인식조차 하지 못한다는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걸 물려받는 거야. 인식할 수 없는 걸 물려받으면 물질적인 거야, 정신적인 거야.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이게 아마 일상생활 하는 방법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특정 문제를 풀거나 문제를 푸는 개념 같은 거 그리고 혹은 결정하거나 도덕적 이슈 같은 거야. 도덕적 이슈가 당연히 우리가 인식을 못하지. 인식을 못한다는 것이 뭐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더 봐야 되나요? 아니면 특별한 방식입니다. 어떻게 할리데이, 휴식을 보내는가 또는 어떻게 전통 뭐 어떤 특정한 날에 어떻게 피크닉을 즐기는가 이런 식이 되잖아. 이런 관행이나 관습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 일상생활과 관련은 이건 겁나 관련이 휴가 보내는 건데 이겁니까? 아니면 우리의 도덕적 기준에 반하는 겁니까? 아니면 확실하지도 않고 텐저블 역시 이 단어가 나오죠. 텐저블의 뜻이 뭐였나? 유형이죠. 유형적이지가 less tangible이면 뭐가 돼? intangible이죠. 무형의. 그럼 얘가 또 정답이죠. 17년 소방에 1번 문제로 intangible이 나왔다 그랬지. 이 단어도 필수 단어 100개 들어가. tangible, intangible. 외워라. monetary value 아세요? monetary value. 금전적 가치. 이렇게 돼. 자, 그럼 이제 17번을 제외하고는 17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17번도 이거 뭐냐면 내가 생각한 게 답이 보기가 없디. 이거 풀어보시면 우리가 잡은 주제가 약간 틀어져 있습니다. 봐. 그러면 가장 맞는 걸 골라야 돼요. evolution의 진화론 쪽으로 어떤 종들이죠? 어떻게 생존을 살아있기를 원하는 종들은 자원을 조심스럽게 다뤄야 됩니다. 이 말입니다. 자, 생존. 그러니까 생존을 지속하고자 원하는 종들은 자원들을 되게 조심스럽게 다루어야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거 예를 들면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첫 번째 음식은
그리고 혹은 굿디즈가 뭐냐면 맛있는 거예요. 맛있는 것들이 가는 거예요. 브리더가 뭐예요? 양육자들, 먹여 살리는 사람들. 양육자들이나 혹은 전사들과 사냥꾼들에게 가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사람들에게 가고요. 분명히 아이들에게. 그리고 많이 남겨지진 않을 겁니다. 시니어, 소재가 여기도. 나이든 노인들에게는 많은 게 남겨지죠. 그런 식으로 본다면. 자, 그래서 소재가 어떻게 돼요? 어떤 종이 생존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노인들을 약간 배제한 상태에서 나머지 사람들에게 자원이 분배가 되는 게 원칙이다. 그럼 이 글의 흐름이 연결되는 거 보겠습니다. 이래서 이 사람들이 더 많은 걸 소비하는 거야. 기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소비하는 노인들에게는 덜 가죠. 여기까지가 소재고 뒤에 누가 나와요? 보시죠. 요 뒤가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중심 주제가 틀어지겠지, 그지? 나오겠죠. 그러나 현대의학이 수명을 연장하기 훨씬 이전부터 일상적인 가정, 보통의 가정들이 잘 봐요. 가정들이 할아버지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증조부도 있었다, 옛날에. 증조부도 있었죠. 그래서 올드포크는 노인들이 물질적으로 소비를 해. 그리고 그들은 되돌려주죠. 행동적으로. 물질을 소비하고 행동으로 돌려줘요. 뭔가를 먹고 행동으로 줘. 무슨 행동이냐? 자, leveling, 그 다음에 reasoning center to the tumult that often swirls around 됩니다. 자, 여기 표현이 갑자기 이게 뭐야? 이렇게 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네. provide level. 평탄하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뭔가를 가라앉히고 진정시켜주는 역할. 뭐를 진정시켜줍니까? 그리고, 자, 이성적인 어떤 중심이 돼. 혼란의 중심에서 딱 서는 거예요. 이성적 중심. 그리고 평형을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이성 중심에서. 그리고 그 혼란이라는 것들이 종종 그들 주변에 소용돌이 치는 혼란이 뭐가 돼요? 옛날에 농경 같은 걸 때 보면 무슨 일이 큰일이 생기잖아. 큰일이 생기는 그 거기에서 이 사람의 중심점을 잡아서 뭐가 돼? 그 문제를 균형을 잡아주고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이 말은 무슨 말이 돼?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노인들은 쓸모없답니까? 노인들이 이 시대에 어떤 유용함을 제공해서 물질적인 소비를 가능하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집에서 만약 이런 것도 안 한다 그러면 나이 들면 갖다 버려야 되겠, 아유, 죄송합니다. 나이 들면 안 해주겠지, 그지? 근데, 요런 거 있기 때문에 노인들이 물질적으로 소비가 가능하고 행동적으로 돌려준다는 말이 되잖아. 그럼 주제는 뭐가 돼? 옛날에 노인들이 가정 내에서 하던 역할, 또 더 연결하면 그걸로 해서 이 사람들이 물질적인 것을 받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지.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몇 번이 됩니까? 1번, 노인들이 가정에 어떤 기여를 해왔다. 요게 내가 생각한 정답은 아니죠. 왜? 우리는 여기서 꼭 먹는 거, 왜? 우리 소재를 또 잡았을 거예요. 먹는 거, 자원, 이런 내용이 없잖아. 근데 나머지 봐봐요. 2번, 현대의학이 노인들의 역할에 좀 현대의학이라 그래서 현대의학 이전이라 그랬어요. 이전부터였어. 자원을 할당한다는 것이 가족이 잘 할당하는 게 번성을 결정한다. 택도 없는 소리죠. 그 다음에 확대된 가족들이 종종 제한된 자원을 희생시킨다. 희생시킨다 그랬습니까? 그런 말은 일절 없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노인분들에게 할 자원이 없지만 이분들이 행동으로 혼란스러운 가정 상황을 정리해 주는 걸로. 됐죠? 네. 18번 보겠습니다. 18, 19, 20번이 정말 우리가 평상시 보던 문제 같죠? 왜냐하면 길잖아. 최근에 주제랑 이거는 길 수밖에 없어요. 빈칸은 길 수밖에, 빈칸이래, 순서는. 내가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얘가 중요하다 그랬죠? 이 문장이랑 어떻게 연결되는가 항상 보라 그러죠. 이 뒤에 걸 연결합니다. 현재는 시계가 지배하죠. 우리 삶을 너무나 지배해서 시계 없는 삶을 생각하기는 힘들죠. 그런데 산업화 이전 시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회들이 태양이라든가 달을 썼죠. 시간을 말하는데. 그럼 이 뒤에 뭐 받아요? 옛날 시계 상황을 생각한다면 옛날에 이렇게 썼어요. 쓰다가 시계가 나왔겠지. 자, 그럼 A부터 볼게요. Growing network of railroad. 갑자기 증가하고 있는 철길과. 됐어요. 시간의 기준이 없다는 것은 제한이었다. 이겁니까? 아니면 B. 만약에 기계시계가 처음 등장했을 때, 그지? 어디까지 받았어 아까? 해와 달을 보다가 이제 기계시계가 처음 등장했을 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디즈 클락 닥쳐. 이러는 거. 클락이 나온 적도 없어요. C부터 탈락. 그럼 A, B 어디가 맞아? B. 그럼 B 마지막으로 뭐를 하나만 잡으면 돼요. B 마지막으로 자 최초의 기계적인 시계가 처음 등장했을 때 당연히 얘들이 인기가 있었겠죠. 그래서 얘들은 즉각적으로 인기를 가지고 패션이 됐죠. 클락, 시계를 갖고 있는 워치, 손목시계를 가지면
그 사람들이 표현이죠. 오브 더 클락이라든가 오클락이라든가 오클락. 우리 쓰리 오클락 그러지. 정각이란 말을 쓰기 시작을 했단 말이야. 옛날 같은 경우는 해와 달을 쓸 때는 정각이란 개념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당연히. 근데 이제는 시계가 생겨 정각이라는 개념이 나와. 그다음에 refer to this new way to tell the time. 자, 시간을 말하는 새로운 방식이에요. 이거 다음에 철길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러한 시계들이 굉장히 장식이 많이 됐고요. 그러나 항상 유용하진 않았겠지. 자, 볼게요. 이것이 왜냐하면 도시들이라든가 주라든가 심지어 이웃한 마을조차도 시간에 대한 개념, different way가 시간을 표현하는 방식이 달랐다는 말은 처음에 어떻게 시간을 잡느냐에 따라서 각 지역마다 시간이 다를 수가 있겠지. 중심 시간을 다를 때. 그리고 아시겠지만 기계적 시계니까 자꾸 시간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그래서 여행객들은 그들의 시계를 리셋해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그들이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 시계를 자꾸 맞춰야 돼요. 미국에서 70개의 다른 시간대가 있었죠. 1860년대만 하더라도. 다른 시간이 있었는데 그럼 봐봐. 그러니까 철도의 네트워크가 증가하면서 시간의 기준이 없다는 것은 재앙이죠. 그러니까 뭐부터 맞아요? 시계가 첫 번째 시계가 등장해서 인기가 있었지. 근데 그 시계에도 뭐가 있다는 거야? 문제가 있더라. 왜? 시간대가 달라. 철도가 막 발달을 하는데 만약에 스테이션 여기죠. 몇 마일 떨어진 역들이 그들의 시계를 다르게 설정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많은 혼란이 되지. 예를 들면 분명히 여기 시계로는 9시 반에 온다 그랬는데 저 시계에 30분 차이가 나면 시간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행객들은 엄청난 혼란이지. 시간 다 틀리지 않느냐. 정답이 몇 번이 맞아요? 3번이죠. 요거는 괜찮았지, 그지? 자, 가장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요 놈이죠. 자, 19번. 이걸 많이들 얘기하는데 잘 들어봐잉. But 연결사 나오고요. There is also, also clear evidence면 또한 분명한 증거가 있죠. 또한 분명한 증거가 있으면 이 앞에도 뭐가 하나 필요하니? Another evidence가 하나 앞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증거가 뭐를 설명하느냐? Millennials입니다. 81년에서 96년 사이, 여기 많죠 여기? 그대들을 밀레니, 자기들은 모르지 이게 밀레니 세대인지. 여러분들을 밀레니얼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태어난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더 공격적으로 돈을 모으고 있어요. 은퇴. 누구보다? X세대보다. 우리입니다. X세대보다. 요 이전에 X세대보다. X세대가 요 시대 했던 나이보다 돈을 더 잘 모으더라. 그럼 잘 생각을 해보면 벗이 나왔기 때문에 벗 앞에는 뭐가 돼? 밀레니얼들이 돈을 많이 못 모은다는 내용이 나와요. 나와야 되겠지. 그러다가 어떤 증거 하나 탁 나오고 또 나오겠지. 그치? 잘 봐요. Millennials are often labeled. 자, 요 여러분들이 보통 딱지가 붙어요. 가장 가난한, 가장 재정적으로 부담이 많이 가는 세대, 현대시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불쌍한 녀석들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대학을 졸업하고 최악의 노동시장으로 미국에서 이렇게 되는 미국에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여러분들이 최악의 노동시장이잖아. 맞죠? 올해 고용 없잖아. 그 다음에 스테이처는 휘청거릴 정도의 야, 스튜던트 데프트가 뭐겠어요? 학자금 대출 같은 걸로 휘청거리면서. 그래서 놀랍지, 자, 당연히 밀레니얼들이 부를 덜 축적한다. 즉 저축을 덜 한다. 맞죠? 그죠? 여기까지는 벗 앞이 내용이 맞아요. X세대보다. 자, 그러면 그러나 새롭게 만들어진 데이터죠. 가장 세부적인 그림을 그려주는 겁니다. 미국인들의 다양한 세대가 어떻게 돈을 모은지 대한 이런 데이터들이 그러한 평가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아직까지 에비던스가 나왔어 안 나왔어. 올소를 못 받아요. 에비던스가 아직 없어. 여기가 일단 뒤집어진 거는 맞는데 에비던스가 없단 말이야. Yes. 자, 제너럴 뭐 제라드라는 사람 이 사람이 65년에 80년 태어난 사람들이 더 높은 순 이익을 갖고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 사람이 여기에 이제 하나 뭐가 돼? 65년에서 80년대 태어난 사람이 당연히 돈은 주제가 뭐니? 돈을 이쪽 세대 더 많이 번다 그러지. 순자산은 더 높아요. 그런데 또한 증거가 있는 거야. 그런데 그러니까 요 증거랑은 반대되는 증거가 되니까 벗이 들어간 거야. 증거가 나왔는데 이 증거랑은 반대되는 거야. 이 사람들은 뭐 X세대 쪽이죠. 65년, 80년 생활하는 사람. X가 돈이 더 많이 많대요. 그러나 또 다른 증거는 뭐다? 밀레니얼 여러분들도 돈을 많이 모으고 있던 증거가 나왔다. 그리고 봐. 그것이 그들을 더 좋은 경제 상황에 놓는다.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 뭐가 돼? 그것이 밀레니얼들이 돈을 많이 모으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지 않느냐. 이해됐나 무슨 말인지? 다시 보세요. 요 문제가 아마 가장 오답이 많았을 거로 예상을 합니다. 이거 두 개를 잡았어야 돼요. 증건데
요거랑 같이 가는 증거입니까? 요거랑 반대되는 증거가 되더나? 반대지. 그러니까 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모았다는 건 요 사람보다 다른 사람이 돈을 많이 모은 증거가 나와야 돼. 됐나요? 여기 젠 제르스라는 사람이 나온 거야. 젠 제르스가. 알겠어? 응? 됐지?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자, 마지막. 아, 존다 미치겠다. 빨리 하자. 아, 덥다. 이거 끝낼게요, 바로. 이거는 내용이 되게 어려웠습니다만, 자, 답 봐봐. 뭐부터 잡아라 그랬다, 이거는. 보기부터. 이건 기대하셨죠? 야, 이거 답에서 나오지 않는가. 안타깝게 답에서 나오는 문제는 아니에요. 찾아야 돼. 자, 코럴 리프니까 산호초의 어떤 구성이라는 것들이 카보네이션이니까 탄산염 그 모래의 주성분을 만들어냅니다. 뭔 소리야, 이게, 그지? 찾아야 됩니다. 이 산호초들이 일반적으로 해양의 산성화에 적응을 하고 있다. 요거는 맞아야 돼요. 왜 맞아야 됩니까? 적응 못하고 있으면 코랄, 산호초들 다 죽어요. 그럼 당연히 뭘 해야 되나 지금? 적응을 해야 안 죽겠지. 인간이 배출한 그 이산화탄소가 전 세계 바다의 해양 산성화에 기여한다. 2번, 3번은 말이 괜찮아. 그럼 내가 뭘 잡아야 되냐 그러면 해양의 산성화가 영향을 줍니다. 자, 산호초들의 성장에 영향을 줍니다. 뭐보다? 요 모래들의 분해 작용보다는 산호초에 더 영향을 이건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답을 먼저 찾아볼게요. 답을 찾아보시면 자, 그러면 자, in other words 보세요. Ocean acidification will impact the dissolution of coral reef sand more than the growth of coral. 여기 보세요. 해양의 산성화가 영향을 주죠. 해양 산호 그 모래들의 해양 산호초 모래들의 분해를 뭐보다 산호초들의 성장보다 분해. 4번 내용이 그대로인 거야. 4번 내용이 뒤집어진 거야. 앞뒤가 바뀐 거야. 물론 이거는 갖다 대고 찾는 건데 과연 이게 시간 없을 때 수월했을까? 아니요. 내가 이거는 안 되면 내가 버리라 그랬잖아. 이거는 룰이 통하지 않는 겁니다. 보고 답이 안 나오면. 대신에 2번, 3번이 무조건 맞는 말이니까 찍어도 몇 번 찍어야 돼. 1, 4를 놓고 찍는 거는 맞아요. 이거는 그렇게만 설명해 드릴게요. 됐나요? 잠깐만 정리하고 마무리할 때 잠깐 쉬는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 잘 봐봐. 이 시험 난이도를 크게 넘어가지는 않대. 이것보다는 살짝 어렵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근데 지금 다시 풀어보면 우리가 문풀대 풀던 문제들보다 독해 수준이 절대 높지가 않아요. 다음 세트도 만약에 다음 국가지기도 여러분 국어랑 국사도 지금처럼 쉽게 나올지는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쉽게 나온다면 영어에서 2번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남아있는 기간 똑같다. 한 번 더 기출 어휘들 한 번 더 돌리세요. 그 다음 문법은 포인트 우리 했던 거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는다는 걸 명심하시고요. 아까처럼 뭘 조심해야 돼? Look me in the eye 이런 거 조심하시면 돼요. 1번이 확실히 틀리니까. 어? 그것만 하시면 독해는 답 없다. 무조건 많이 새롭고 어렵고 많이 푸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도 풀잖아. 그런 거 맨날 푸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보다 어려운 거. 한번 더 시험에서 보시면 저희들 풀던 것보다 어렵다 생각 안 들지. 그럼 됐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번에 잘 치신 분들은 국가직까지 붙도록 하고 이번에 본인이 원하는 결과 안 되셨던 분들은 국가직 잘 푸시면 영어가 발목 잡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수업하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